집구석에 파메라 있을까봐 집구석이 없을까봐. 아이고 대단히 그런데 하고 앞샤 가야지.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진행을 맡은 사회자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저를 향해서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시니까 예, 상당히 부담스럽네요. 예. 편안하게 그냥 온화한 모습으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인사도 한번 하고 악수도 한번 하시고 예. 설명상 탈당성명서 발표가 잠시 후에 있겠고요. 자, 우리 후보님께서 입장하고 있습니다.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춘수 후보님과 그 모든 분들께서 충심을 담아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시기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경선을 통해 군수 후보를 선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은 이유는 에 대한 내용을 모두 공개를 해야 합니다. 어떤 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지, 선거위에 등록하고 합법적으로 진행된 조사인지, 해명조차 못하는 후보와 경선을 방식을 정한다는 이유를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대처하는 일련의 모습을 보면서 강석진 의원에게 인간의 환멸을 느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간 정치인 강석진이 아니라 인간 강석진이가 좋아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신뢰했습니다. 사람 간에는 신의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도 사람이 합니다. 어떻게 신성범 전 의원을 운동했던 사람과 강석진 의원을 위해 맨발로 뛰었던 사람을 같은 선상에 둘 수 있습니까? 사전에 국당에서 검증으로 끌어내야 상대당에 당하지 않고 국민들의 당력 제가 살아온 저와 같이 당원을 했던 저와 같이 꼭 같이 가겠습니다. 여러분 부패가 그리고 비리가 없는 깨끗한 함양, 다시 도약하는 함양을 만들기 위해 준비가 된 서춘수 후보님의 출마의 변이 있겠습니다. 조금 전 탈당 성명서는 참담한 마음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희망찬 모습과 여러분과 함께 가면서 제가 출마하는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출마의 변도 하셨는데 그동안 8년 전부터 군수 출마하신다. 출마하셨다가 또 배신당하고 그 다음에 또 도전으로 출마하셨다가 군수 출마하셔서 또 탈당하시고 입당하고 이런 게 사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탈당을 했다가 탈당을 했다가 이런 많이 번복을 한 원인은 뭐이고 또 이유는 뭔지 한번 묻고 싶고 또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전임 군수들이 구속되는 사례가 있고 또 군수와 관련해가지고 선거법으로 관련자들이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춘수가 뒤에서 조정을 해갖고 이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했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으면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저 사람이 행정을 하든지 살아가다 보면은 참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시에 그냥 국민이라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